베이프로 이렇게 농 밑을 보고 있습니다. 여기에 정맥이 Y자 형태로 지나가고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는 혈관이 이렇게 아테리아하고 베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눈 밑에 우리가 시술할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혈관을 한번 이렇게 디텍트를 해서 혈관의 모양이 어떤가 그 단계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. 단계에서 보고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보고 시술을 시술 포인트로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것이 안전하고 여기 수프라트로클레아라든가 수프라오비탈 라테랄 레이탈 도잘 레이저 같은 혈관을 체크를 해서 시술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인터켄탈 베인도 지금 보이는데 인터켄탈 베인도 잘 보고 이것을 촉진한 다음에 시술하면 더 안전하게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. 피부를 당겨보는 게 잘 보이게 되겠고요. 특히 이쪽은 밑으로 당겨서 눈 주변의 혈관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